내 일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어떤 종목부터 좀 시초가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우리손 FNG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홀딩스 계열의 축산화 육류 가공 유통 업체인데요. 이 가동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료인 원료돈을 좀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다른 LPC라든지 도축장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워낙에 수직 계열화가 좀 잘 되어 있다 보니까는 원가 효율성 측면에서는 또 강점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과거 2015년도에도 이제 강원도 축산물 종합 처리장을 인수를 했었는데, 이 도축하고 또 가동에 이르는 이제 양돈 부분에 대해서 전 단계 수직 계열화를 이미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계열사 이제 팜스토리라든지 또 이지바이오로부터 이 사료 매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열사의 어떤 관계 힘을 입으면서 오히려 좀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서유럽의 이제 그 도축 돼지에 대한 좀 부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돼지고기 가격도 급등세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음식 재료에 대한 가격이 급등세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로 인한 수혜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순 FNG의 일봉으로 보시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2000원대 초반에서 지지라인을 좀 만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향만 우상향으로 좀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지금도 저렴한 가격 권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거래량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뭐 곡물 가격 얘기라든지 이렇게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분간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 2,2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돈주, 테마주 오늘장에서도 움직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손 FNG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2.8%대 마감을 했습니다만 내일장에서는 시초가로 좀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6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청원 차장님 이야기도 들어보죠.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전력선과 통신선, 그리고 나동선. 핵심이 되는 것은 언제나 전력선입니다. 발전소로부터 전력이 생산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변전소로 우선은 가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송전, 즉 초고압이나 고압선이 필요해요. 참고로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S전선, 가온전선, 대한전선 등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약 80%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언제나 전기동 가격입니다. 최근에 전기동 가격이 다시 한번 톤당 만 달러가 넘어갔어요. 필연적으로 동사 물론이고 전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앞으로 상당 부분 나아질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를 조금 더 부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가지 정책적인 변화와 함께, 거시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 마지막으로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전력 소비량이죠. 2001년부터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비량이 늘어났고 1인당 전력 소비량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전선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전선주들이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든 가온전선이든 일진전기든 최근 3월 말에서 4월 초에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기존에 몇 달 동안 주가가 역행을 하던 상황에서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이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내일 옵션 만기라서 시장의 큰 폭의 변동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내일이 좋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대한전선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조금 더 담아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2,150원, 손절 가격은 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전선주들 거래량과 주가 상승력을 좀 보여주기도 했죠. 말씀하셨지만 3월 31일 때는요, 이 대한전선도 상한가까지 치솟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장도 2%대로 마감이 된 그런 흐름인데 전선주 상승 추세에 다가왔다, 다시 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150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